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국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2022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이렇게 9.90%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실적에 있어서 무엇이 안 좋았는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 데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마존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7.56달러의 EPS를 발표하면서 15달러만큼 컨센서스를 만족해주지 못했고요. 매출의 경우 116.44달러를 기록하면서 비록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7.3% 정도 성장해 주었지만 67.09달러만큼 컨센서스를 미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은 겉으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실제 내부를 더 깊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매출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그먼트는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사업부별로 나눠서 본다면 아마존은 크게 온라인 스토어, 피지컬 스토어,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애드버타이징 서비스, 클라우드로 나타내는 AWS와 others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실은 온라인 스토어스의 성장률만 이렇게 3% 후퇴했지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액은 전부 다 올랐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심지어 AWS에서는 37%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치만 이 3%의 성장률 후퇴는 사실 아마존에게 있어서 무시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마존의 전체 매출액 116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43%의 매출액이 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매출액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존의 실적 발표 전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존의 온라인 스토어스 실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택배 서비스를 하는 UPS의 실적입니다. UPS의 경우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평균 배송량인 Average Daily Volume은 오히려 3% 정도 줄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54만 개의 배송량이 줄어서 2021년 1분기 때는 2천만 개의 배송량이 2022년 1분기에는 1970만까지 줄어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죠. 매출을 보았으니 이제 그 외의 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3.6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실적이었던 2021년 1분기 실적 8.8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자그마치 59%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경우 마이너스 3.8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실적 8.1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147%나 하락한 것이죠. 순이익은 또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까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리디안의 7.6빌리언 달러의 손해가 이제서야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설사 7.6빌리언 달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여기다가 더해준다고 해도 순이익은 3.8빌리언 달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전히 2021년 1분기 실적인 8.1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113%나 줄어든 상승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영업현금 흐름과 Free Cash Flow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2022년 1분기는 마이너스 2.7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TTM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67빌리언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했는데 2022년 1분기는 39빌리언 달러로 41%나 하락했죠.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이고 연 단위로 볼때 절반이나 떨어진지를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세금이 꽤나 크게 청구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Deferred Income Tax는 아마존이 2021년 1분기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미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2021년 1분기는 827 밀리언 달러 들어온 것으로 현금이 잡혔는데 이제는 세금이 4 빌리언 달러나 나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4 빌리언 달러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벤토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은 여기 TTM 기준으로 보면요.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7 빌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인벤토리에 투자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ccount Receivable인데 Account Receivable은 아마존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아마존에게 빚을 지고 있는 금액을 뜻한 것으로 아직 아마존은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2022년 1분기에 약 6빌리언 달러 정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져나간 현금으로 잡힌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업 현금 흐름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Account Payable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존이 다른 거래처를 대상으로 줘야 하는 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마존이 2021년 1분기에 많은 돈을 빌림으로써 17.2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이 아마존 내부로 들어왔는데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2022년 1분기에 빌림으로써 적은 돈이 아마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의 영업 현금 흐름은 TTM 기준으로는 41% 정도가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기별 기준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Free Cash Flow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Free Cash Flow 또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Purchase of Property and Equipment입니다. 2022년 1분기 TTM 기준으로 64빌리언 달러를 CAPEX로 사용한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Free Cash Flow는 그냥 마이너스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기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번 분기에는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캐펙스가 어디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이게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내역을 어닝콜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TTM 기준으로 61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40%는 AWS를 위한 인프라에 사용되었고 30%는 e-commerce를 위한 fulfillment capacity warehouse, 25%는 수송수단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아마존의 경영진들은 클라우드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고 절반 정도로 그칠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록 2022년 1분기까지는 캐펙스를 많이 썼지만 2022년에 캐펙스의 수준이 2021년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투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있는 Investing Activities를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Sales and Maturities of Marketable Securities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22.7빌리언 달러 어치의 주식을 아마존이 팔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1.7빌리언 달러 어치의 주식을 팔음으로써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아마존은 약 21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취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어떨까요? 2021년 아마존은 17.8빌리언 달러 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17.8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취득했고요. 14.6빌리언 달러 어치의 주식을 다시 삼으로써 총합 약 3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취득한 것이죠. 2021년 때와 비교해서 2022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취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면은 주식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Marketable Securities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존의 자산 또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Marketable Securities가 59.8빌리언 달러에서 29.9빌리언 달러로 크게 줄었고요. 이로 인해서 자산의 크기 또한 161빌리언 달러에서 133빌리언 달러로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마존은 이렇게 부채 또한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urrent Liabilities의 경우는 142빌리언 달러에서 139빌리언 달러로 줄었죠. 적어도 최악은 아닙니다만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2분기 가이던스로 116빌리언 달러에서 12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컨센서스였던 125빌리언 달러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왜 이리 가이던스가 낮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은 2022년 2분기의 가이던스에 프라임데이 이벤트에 대한 매출액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동반하는 날인데 매년 2분기에 있었고 이번에는 3분기로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마존의 실적 2022년 2분기에는 프라임데이 이벤트의 실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2021년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2022년 3분기쯤에 투자금을 줄여나감에 따라서 그 효과가 2022년 3분기쯤에 생기고 그와 동시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 또한 기여를 할 것이니 아마존의 실적은 2022년 2분기가 아니라 2022년 3분기 때쯤에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은 2022년 1분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리비안을 안 친다고 해도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현금흐름, 프리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2021년 1분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집에서 주문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주문량도 줄게 된 것이죠. UPS에서 보여준 배송량과 같이 말이죠. 기업이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안 좋으면 저평가라고 할지언정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인데 실적이 떨어지면 저평가라는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평가가 정당화되지 않아야만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적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저는 2022년 3분기를 터닝포인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마존은 2022년 예산을 2021년의 절반 정도로 줄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2분기가 아닌 3분기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인 2021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실적은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아마존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수량 또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소량 정도 줄여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마이크론 또는 퀄컴을 대상으로 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22년 3분기가 되기 전에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해서 좀 더 평당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다면 남아있는 것으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마존 실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